그래서 이게 모내기 전투는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이 중요한 용농 공정이 하나입니다. 그래서 우리들은 이 중요한 용농 공정을 제때의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우선 튼튼한 변모를 길러내는데 모든 용량을 돌렸습니다. 기재동도 보다시피 이거 이 모가 올해 아주 잘 됐습니다. 지금 모잎이 60 내지 70매나 되고 키는 그저 한18 내지 한 20cm 되는데 이거를 내다 본 다음에 꽂으면은 모사리도 잘 되고 니어 이그 아지를 쳐서 이삭수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달린 거는 이 모내기 선행 공정인 이 논판 쏘래치기를 선행시켜 놨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일단락 모내기만 시작하면은 그저 모든 용량은 모내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준비를 완전히 갖춰놨습니다. 41년 전 오늘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포진에 찾아오시어 풍요먹을 여신 뜻깊은 날입니다. 이러한 뜻깊은 날을 맞으면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. 지금 우리 농장원들의 결의는 대단합니다. 저희들은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농사를 잘 지어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 기쁨만을 드리겠습니다. 내 한생에 방조자로